정부의 법적 대응 방침에도 제주 지역 전공의 대부분이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도 100여 명의 전공의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원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전공의의 약 70%인 108명이 소속돼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정부의 사법 처리 방침에도 94.4%인 102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못 박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곳 제주대병원 응급실은 여전히 비상진료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업무 과부하에 병원은 이번 주 안에 간호와 간병 서비스 통합 병동을 2개에서 1개로 줄이고 내과 중환자실 병상 수도 20개에서 8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퇴원한 때 당시에는 한 5인실이 2개인가 있었는데 아예 비었었어요. 계속 전문의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밖에 안 오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이 7천여 명에 대해 3개월 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 전공이 100여 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도 내일 복지부와 추가 현장 조사를 거친 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해서 근무를 안 할 시에는 이분들에게 대해서 업무 개시 불이행 확인서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신청을 요구한 가운데 제주대학교 의대생들은 증원안을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대학본부에 요구했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에서 의사가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대학교는 증원이 의사 배출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현재 40명인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대학 의과대학밖에 의사로 배출하는 게 없어서 지역사회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보루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제가. 한편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제주대 의대생 186명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학교마다 신입생을 환영하는 입학식이 열렸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늘봄 학교를 놓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난생 처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 새 가방을 메고 꽃 장식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어린이들 표정마다 설레임이 넘칩니다. 어떻게 다닐까요? 재밌게요. 잘할 수 있어요? 네. 입학식이 시작되자 1년 동안 함께 지낼 선생님과 만나며 힘찬 학교 생활을 다짐합니다. 가파와 비양 분교 등 올해 신입생이 없는 도내 4군데 초등학교에 비해 규모가 큰 제주시 도심 학교지만 이곳 역시 작년보다 1학년 1개 학급이 줄었습니다. 관심은 역시 올해 처음 도입된 늘봄 학교. 방과 후와 돌봄 교실이 통합된 늘봄 학교가 도내 55개 교에서 우선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대상 학생의 82%가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입학식 전 이미 방과 후 교실 선정을 마쳤는데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맞벌이가 아닌 가정도 신청이 가능한지 부모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방과 후를 신청했는 상태라서 이제 늘봄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결정을 갑자기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상이 된다는 것도 나중에야 전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방과 후가 끝나면 어차피 상관이 없는 시간이었고 돌봄은 따로, 전용반 따로 운영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맞벌이가 아니라서 아예.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새 학기 초 혼란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채용 못한 기간제 교사 11명은 이달 안에 채용하고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가 업무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3월 한 달 운영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늘봄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채용된 기간제 교사의 70%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전교조가 교원 자격 검정령에 위배된다며 반발하는 상황. 또 관련 예산도 확보 안 돼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뒤 이후 예산이 확보되면 되돌려주는 계획을 세우는 등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국민의힘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 공천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진 예비후보가 직접 나서 중앙당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녹색정의당에서는 지도부가 제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고 제주시 을선거구의 민주당과 진보당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시갑 예비후보가 공천 면접을 본 건 지난달 13일. 단독 응모했지만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공천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계속 보류하고 있기 때문인데 김영진 예비후보가 직접 나서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관위가 본인을 배제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 지지선언을 했던 인물까지 포함해 10명 안팎과 교섭해 전략 공천설까지 나돌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지역 정서를 외면하고 중앙 정치권의 잣대로 제주 지역을 재단해서는 결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지난 다섯 번의 총선의 교훈입니다. 녹색정의당에서는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제주시 을에 출마하는 강순아 후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녹색의 땅 푸른 바다를 가진 제주도를 지킬 대안 세력으로 우뚝 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제2공항 건설 중단과 기초자치단체 부활, 월세 만 원짜리 청년 임대주택을 해마다 200호씩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비례대표에 제주 지역 정치인을 앞순번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색 정의당이 신발끈을 다시 묶고 제주도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꼭 필요한 정당이라는 점을 공감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의 공약, 정책, 임무를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시 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자리와 교육에 과감한 투자로 활력이 넘치는 제주를 만들겠다며 원도심에 새로운 벤처타운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공약했습니다. 특히 같은 선거구인 송경남 진보당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해 이번 주 안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출마 선언을 했던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 망가짐을 되새기며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제주 정치인 김한규, 사랑하는 제주 도민들과 함께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제주시갑 선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구의 후보들이 결정되면서 총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언론 4사가 총선 10대 어젠다를 선정했습니다. 10대 어젠다는 제주도가 선도하는 지방 분권을 비롯해 4.3 인권과 미래 가치, 제2공항 갈등 해법과 지역경제 제도야, 기후위기 시대 환경 보존과 노동 존중과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또 성평등과 돌봄, 인구 양극화, 의료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체육 활성화입니다. 언론 4사는 10대 어젠다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보도하고 토론의 주제로도 활용합니다.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다음 달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불어라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를 주제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와 김창범 4.3 유적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3 추념식 준비 상황 중간 보고회를 열고 각 기관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이번 추념식은 종교 의례와 진원무 공연 등 식전 행사에 이어 오전 10시 1분간 묵념을 한 뒤 헌화와 분향 등 본 행사가 마련되며 전국에 생방송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저소득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청운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1학기 개강을 맞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대와 제주한라대는 오늘부터, 제주관광대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데 오는 12월 20일까지 학생들은 1,000원만 내면 학생 식당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제주도와 농식품부가 2,000원씩 부담하고 대학이 1,000원을 부담합니다. 마라도해상 어선 전복 사고에 대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졌지만 실종된 선장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 바지선을 투입해 뒤집힌 사고 어선을 바로잡은 뒤 조타실과 기관실 등 선내를 수색했지만 60대 선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1일 마라도 남서쪽 바다에서 33톤급 갈치잡이 배가 뒤집혀 선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적발됐습니다. 남해 어업관리단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마라도 서남쪽 87km 해상에서 입역 정보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불법 어구를 사용한 혐의로 218톤급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남해 어업관리단은 현지 해상에서 어선을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담보금 부과 등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집 밖을 나서지 않는 청년이 제주에서도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일하는 시민연구소와 유니온센터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길게는 6개월 이상 집 밖으로 나서지 않는 은둔형 청년은 모두 7,744명으로 도내 전체 청년의 4.7%를 차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